안녕하세요. 옥사범TV 여경옥입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고추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추잡채 좋아하시죠? 아마 집에서도 가끔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나,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보시죠. 재료는 아주 간단하죠. 일단 고추잡채가 원래는 중국말로는 칭자오루스라고 써요. 그래서 칭자오는 파란 고추, 파란 루스는 고기예요. 파란 고추 고기 볶음인데, 요즘은 파란 고추만 쓰는 게 아니라 피망으로 쓰고, 또 피망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붉은색도 같이 넣어주죠. 근데 중국어 그 요리명하고는 좀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지껏 고추잡채라고 부르죠. 고추를 안 넣고 피망을 넣어도. 그래도 아무튼 요즘은 피망 고기 볶음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를 보시면 피망, 뭐 저는 청피망 두 개, 홍피망 하나 정도 준비했는데, 요거는 비율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뭐 노란 것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버섯, 버섯 한 두세 개 정도, 저는 표고버섯 준비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상관없습니다. 요 정도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고추잡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꽃빵도 쪄서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꽃빵도 시중에서 많이 파니까, 아니면 전병 같은 걸로 같이 싸서 먹어도 되죠. 일단 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고버섯을 제가 먼저 쓸게요. 표고버섯은 그냥 말린 거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불린 거 써도 되는데, 요거는 주의할 점, 불려서 사용할 때 이 안에 있는 수분을 꼭 꽉 눌러서 짜주셔야 돼요. 표고버섯에 물기가 너무 많으면 볶을 때 피망이 금방 숨이 죽어요. 그래서 물기를 좀 짜주고 볶아주면 됩니다. 반 가르고, 뭐 다른 버섯 뭐 좋아하시면 버섯 같이 넣어도 돼요. 네. 새송이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렇게 채를 썰고, 이거 말고도 샐러리 같은 거 있으면 샐러리도 살짝만 채 썰어서 넣어주면 굉장히 향긋합니다. 그리고 피망은 양쪽 꼬다리를 따고 반을 가른 다음에 실을 빼주세요. 제거. 이거 붉은색도 같이. 요거는 저는 이렇게 썰었는데, 이 꼬량지 부분도 그냥 채 썰어도 돼요. 버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피망 채 썰어도 돼요.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썰었는데, 그냥 하나씩 천천히 썰어도 돼요. 그리고 너무 얇게 안 썰어도 됩니다. 적당한 두께로 썰어도 꽤 맛있어요. 붉은색도 같이. 네, 붉은색 고추. 고추는 이렇게 쓸고, 이제 또 고기 를 썰어야 돼요. 고기는 여러분 그 혼자 이거 쓸지 말고, 저는 등심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이 고기채로 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침 고기채가 없고 등심 고기가 있으니까 이걸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잡채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이 고기를 썰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기채로. 네, 이래서 고기채, 그 다음에 채소 다 준비가 됐죠. 이제 볶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이 고기가 이렇게 그냥 볶아도 되지만, 이걸 더 부드럽게 해주려면 여기다 전분을 살짝 묻혀서 겉을 코팅을 해주고 익히면 훨씬 더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전분은 한 작은술 정도 넣고 고기에다 넣고 살짝 버무려 줄 겁니다. 원래는 현장에서는 여기다가 달걀 신자도 넣고 뭐 밑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잘 버무려주고 이제 익힐 겁니다. 자, 고추 잡채는 원래는 그냥 식용유로 많이 볶았는데 요즘은 좀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고추기름을 볶겠습니다. 네, 고추기름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고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만약에 돼지고기에 기름이 많은 거면 한 큰술 정도만 넣어도 돼요. 고기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등심살이기 때문에 기름이 별로 없죠. 두 큰술 정도 넣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고기를 넣고 익힐 때 너무 그 팬을 뜨겁게 달궈도 안 돼요. 왜냐면 고기가 막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시작해서 불을 세게 틀은 다음에 서서히 다 익혀주세요. 열도 올라오면서 고기도 잘 익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뭐 3초에서 1분 정도 볶아주면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요리할 때 마늘을 많이 다져쓰잖아요. 이거 마늘 안 넣는 거는 고추 자체가 향신료의 맛이 나기 때문에 마늘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주. 넣으면서 간장도 한 큰술 넣어서 볶아주세요. 네, 이거 볶다가 이제 여기다가 굴소스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굴소스도 넣고 피망은 너무 오래 안 볶아도 돼요. 살짝만 볶아주면 훨씬 더 아삭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대신 불은 최대한 세게 틀고 볶아주세요. 뭐 한 1분 정도만 볶아주면 바로 완성이 되거든요. 바로 접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래 볶으면 물이 너무 생겨서 아삭한 맛이 떨어져요. 자, 이래서 고추잡채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된 고추잡채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다가 양파도 많이 넣어요. 양파 먹으면 조금 더 단맛을 내면서 더 맛있기도 하고, 뭐 양파 안 넣는 분도 계세요. 단맛 안 좋아서. 근데 저는 오늘 양파를 뺐어요. 왜? 재료를 좀 더 단순화 시키려고 양파를 빼고 볶았습니다. 여러분은 양파 넣으셔도 돼요. 채 그냥 같이 볶으시면 됩니다. 완전 술 한잔 해. 맥주 이렇게 볶아서 덮밥으로 먹어도 돼요. 네, 밥 위에다 딱 올려가지고. 아, 고추잡채 이렇게 볶아봤는데 여러분 보시고 어떠세요? 굉장히 만들기 쉽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맛있게 볶아보시기 바래요. 저는 피망하고 고기하고 버섯만 넣잖아. 여기다가 뭐 샐러드나 양파나 뭐 이런 것도 채 썰어서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그런 감칠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유저로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추가로 볶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고추기름을 살짝 볶았어요. 약간 향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먹는다 그러면 고추기름 빼고 그냥 식용유로 확 볶아주셔도 굉장히 맛있고, 또 포인트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전분을 살짝, 저는 이제 감자 전분 넣는데 이 전분은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 전분이나 다 비슷해요. 아주 한 반 자운술 조금만 넣고 버무리면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냥 볶은 것보다 고구마 하시면 훨씬 부드러운 그런 고추잡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